이렇게 무침하면 네. 일단 면역력이 좀 많이 좀 향상이 돼요. 아, 그래요? 네, 면역 향상되고 제가 그리고 앞에 계신 이병철 형하고 아 조그만 그 텃밭을 제가 한번 지금 가꾼 적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거기서 뭐 오이, 토마토, 고추, 상추를 자기가 직접 심어서 다 먹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루는 야 이거 이 좋은 땅에다가 뭐를 심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, 네. 곰보배추가 관절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래요? 근데 실제로 좀 효과를 보셨나요? 좀 봤습니다. 와 탄력 좋아, 탄력 좋아. 된장 무침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. 네. 자, 일단요 큰 한 술. 소금물로. 네, 네, 네. 소금 큰 한 술 넣고요. 아, 소금을. 그래야 채소의 색깔이 더 살아나죠. 그렇죠, 그렇죠. 시금치 네. 데치는 거랑 똑같네요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한 살짝 넣어서. 이렇게 해서 살짝 데치죠. 여기 숨이 죽을 때까지 살짝. 한 20초 정도를 약간 이렇게 살짝 데쳐줍니다. 어, 네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된 거를 예. 바로 꺼내서? 바로 꺼내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. 들어가! 네, 찬물에 해야 됩니다. 예, 예.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. 헹구면 이렇게 되겠네요.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예. 네. 이래야지 색과 향과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. 아, 예. 아 살림하시는 분들이 웬만큼 아는 방법이잖아요. 예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늘 한 큰술. 네. 다시 마늘 한 큰술 들어갔고요. 된장도 이렇게 한 큰술. 네. 근데 요리도 굉장히 섬세하게 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섬세해요, 섬세해요. 우리 딸들이 섬세하대요. 아하. 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뜰기름입니다. 아, 들기름. 네. 들기름. 네. 네. 요 뜰기름을 지면은 뭐가 좋냐? 예. 비타민C하고 K가 좋습니다. 오. 오. 그게 또 첨가가 되는 거예요? 네. 다 또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드시는군요. 야.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저렇게 좋은 거를. 아니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줬어요. 앞으로 줄게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. 골고루. 아주 간단하네. 그냥 나물 무치듯이. 아~ 예. 예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완성품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보셨죠? 예. 네. 네, 아 일단 만들기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곰보배추 된장 무침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그 곰보배추 자체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하고요, 또 된장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절이 좋아지게 하려면 관절 주변의 근육을 우리가 튼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곰보배추가 문제가 뭐냐면 일반 배추에 비해서 향이 조금 강렬하고 약간 쌉싸름 맛이 좀 센 편인데요. 저렇게 이제 데치 이제 볶거나 저렇게 이제 무쳐서 드시게 되면 강한 향은 줄여서 은은한 향으로 바꿔주게 되고 또 약간 쌉싸름 맛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. 네.